우회전했습니다. 정상적으로요. 제일 바깥 차로 갑니다. 제일 바깥 차로 가는데요. 왼쪽 차가 슬며시 꾸! 오! 차가 뒤집어졌어요. 저 차는 왜? 깜빡이도 없이. 앞에 가는 차가 잘 가다가요. 잘 가요. 잘 가다가 여기서, 네, 정상적 있죠? 차로가 두 개예요. 차로 두 개. 두개 가는데, 옆에서 이때 슬그머니 치고 들어옵니다. 저 차를 피하다가, 내 차가 뒤집어졌어요. 저 차는 왜 그랬을까요? 아니, 이유 없이 깜빡이도 없이 슬그머니 날 때립니다. 얘가, 오! 그래서 내가 피하면서, 이 차는 그냥 갔어요. 자기는 몰랐대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저 맞은편에, 저기. 여기는 길이 서로 다르죠? 이쪽으로 가는 차들, 이리 가는 차들 다른데, 저기에 뭐가 하나 있어요. 뭐가 하나 올라와요. 잘 보세요. 저기에서, 아! 여기 차한대 올라오네. 역주행으로. 역주행으로 차 올라오는 차를 보고 이 차가 이쪽 피하면서, 블박차는 이쪽으로 피하면서 뒤집어졌습니다. 블박차 입장에서 보였을까요? 이 차는 전방주를 정말 잘했어요. 그게 저 멀리, 거진 뭐 100m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차가 싹 돌아나오는 거 보고 피한 겁니다. 풀박차 입장에서는, 오, 잘 가는데 뭐가 퍽! 이 사고, 폐차했어요. 보험사에서는 역주행 차를 찾아야 되고, 못 찾으면은 어쩔 수 없이 6대4나 7대3으로 해야 된대요. 근데 그차 번호판 몰라요. 그 차를 잡을 가능성 없어요. 같은 보험사예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모닝을 못 잡으면 블박차기도 일부 잘못이 있다. 일단 옆에 있던 크루즈가 나한테 100% 다 해주고, 그리고 모닝을 찾으면 모닝한테 구상권 행사하든지, 모닝을 못 찾으면 그건 방법이 없지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. 100%가 2번입니다. 저런 걸 뭐라 그러죠? 공동 불법행위라고 그랬죠. 저 역주행에 올라오는 차, 그다음 2차, 둘이, 니네 둘이 잘못한 거잖아.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차 이거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나요? 부딪혔으면 100대 0이죠.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콩. 블박차 입장에서 이 차가 저리 가는 차인지 오는 차인지 잘 보이지도 않겠죠. 나는 내길 가니까요. 설령 이 차를 봤다 손치더라도 이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블박차 가면은 내 뒤로 왔어야죠. 이번 사고를 블박차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. 따라서 블박차는 그 차가 날 때렸으면 100대 0이에요. 그 차를 피하다가 내가 뒤집어진 것도 100대 0이에요. 니네 둘이서 책임져. 근데 니네들한테 하나 없어? 그런 건 니네 사정이지. 블박차한테 잘못 하나도 없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. 거꾸로 올라온 차 모닝을 발견했건 못했건. 저럴 때 거꾸로 차가 올라오면은 진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달리는데 뭐가 보였을 때 그냥 틀 수밖에 없지만, 아, 일반 도로에서 속도는 높지 않고 저 차가 멀리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? 번쩍번쩍 빵빵! 그렇게 차가 멈출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서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요차 입장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블박차 쪽으로, 블박차 지나가는데 뒤로 왔었어야죠. 전복치 너무 잘했어요. 하지만 대처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.